김성기가 수석 대변인 이동경입니다. 오늘 보고 현안 브리핑 전월세 신고제 관련해서 브리핑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교육부 2학기 정년 등교 관련해서 학교 면책도 관련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세입자 권리 보호와 주거 취약계층 주거권 보장을 위해 신고 대상 금액 기준과 항목 등 개선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료와 임대 조건을 협의하고 분쟁 발생 시 근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임대소득 공개에 따라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그간 약 70% 이상 임대차 거래 정보가 파악되지 않으면서 대표적인 과세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전월세 신고 정보를 과세 자료로 쓰지 않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은 부동산 임대 수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에서 어긋날 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모든 주택 임대 소득자에 대해 소득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한 국세청의 행정 조치와도 분명한 엇박자입니다. 신고 대상 금액 기준인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규정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신고를 피하기 위한 보증금 월세 편법 계약을 차단하려면 보증금 월세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임대료 총액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을 단기 계약이나 기숙사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액 기준과 상관없이 전체 주택 임대차 계약에 적용해야 합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금액 기준 보증금 6천만 원과 월세 30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주택 중 61.9%만 신고 대상에 해당되며 주택 유형별 신고 대상 비율은 아파트가 87.1%, 단독주택 20%, 판자집 20.7%, 고시원 30.9%로 나타났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이하 주택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면 비주택이나 고시원 등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 세입자가 임대차 정보에서 배제됨으로써 주거 선택권이나 임대차 분쟁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기준에서 제외된 분단위 지역을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월세 신고 항목도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그간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벌어지는 임대차 분쟁의 주요 사안이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 갱신과 해지, 관리비, 주택 하자 및 수리수선 의무, 보증금 반환 등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신고 항목을 현실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사실상 월세에 포함되는 관리비, 위반 건축물 여부,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선순위 임대차 계약 등의 기본 정보도 신고 항목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과세자료 활용, 금액 기준과 지역 기준, 신고 항목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전월세 신고제가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하고 세입자들의 권리보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에 앞서 학급 밀집도를 20명 이하로 낮춰야 학교 방역과 교육 격차 둘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격차 등 심각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만 전면 등교를 실시하려면 고3 학생 이외에 백신 접종이 없기 때문에 학교 방역을 위한 교실 내 거리두기가 가능하려면 학급 밀집도를 20명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어제 서울의 북구 한 고등학교에서 30명 집단 감염 사례에서도 보듯이 학교 방역을 위한 교실 내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학급 밀집도 완화는 필수적입니다. 현재 30명이 넘는 감염 학급은 전국 19,628곳으로 비율로 보면 8.4%,
12개 학급 중 하나꼴입니다. 중학교가 19.9%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는 9%, 초등학교 3.3% 순입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5.4%, 제주 14.7%, 충남 13.5% 순으로 많았습니다. 학생 20명 이하 학급은 과부가 92.7%인데 반해서 일반고는 16.3%로 무려 5.7배 차이로 격차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격차의 원인은 인력과 시설 투자를 책임지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있다는 것도 밝혀집니다. 결국 심각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교 방역도 효과를 보려면 학급당 20명 이하로 낮추는 방안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앞장서서 나서야 합니다. 올해 1월 정의당 이윤주 의원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낮추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학급 밀집도를 20명 이하로 낮춰서 학교 방역은 물론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